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우리 에그 박사팀 웅 박사님이랑 양 박사님이랑 부산에 부산 항구에 왔는데요. 이 부산 항구에서 굉장히 독특한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뜰채로 잡다 보면 뭐 다양한 물고기들도 잡히지만 저는 오늘 심해 물가서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와 우리 해녀분들이 해루질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물질을 하고 계시네요. 우와 들어가셨다. 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세요? 여기 물고기 떼 이거 뭐지? 우와 희한하게 생긴 길쭉길쭉하네요. 네 길쭉한 게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보통 이런 항구에 좀 약간 정박된 배 밑에서 뭐 약간 은신처 역할을 해서 이렇게 몰려있나 봐요. 오 뭐 다 봤어요? 응? 모든 선배 개깡고 짝짓기 하고 있어요. 에? 그런 신기한 장면을? 예. 오 뭐야? 오 뭐야? 바다에 바퀴벌레가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안 돼요. 보통 개깡고 이렇게 짝짓기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지금 교미가 이루어지는 건지 보통 개깡고는 출산을 하잖아요. 새끼로 낳습니다. 우와. 이거 한번 잡아주시면 안 되나요? 잡아드릴까요? 네, 이거 한 번만 잡아주세요. 군소 들어간다. 좀 무거울 것 같은데요, 친구는? 아, 그 정도로 커요? 네, 이 친구 우와. 보라 색깔 독 가지고 있는 녀석. 이게 우와. 이름 뭐였지? 참군소. 참군소. 우와. 우와, 이렇게 큰 군소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안녕. 보라 색깔 액체 내뿜는다. 몸에서 나오나요? 응. 열받게 하면. 아, 지금 처음 봐요, 사실. 귀염도. 진짜 크네. 이게 참군소라 하고 이제 바다에 있는 해조류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처음 봐요 이렇게 큰 거요. 우와 응 가? 아! 지금 양 박사님께서 저를 위해 이것저것 막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빡빡 긁어줘야 돼요. 빡빡이요? 어, 등 가려울 때 긁듯이 이렇게 빡빡빡 긁으면 한 마리씩 나오죠. 시원하게. 어우 시원해. 어 이거 군소. 어 라면. 군소알. 이게 군소알입니다. 라면 같이 생겼죠? 여러분도 이거 또 냉모밀인 줄 알고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독 있잖아요. 그렇죠? 아, 독이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그 뿔물마지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의 데코레이션 크랩이라고 해요. 해외에서도 많은데 얘가 지금 이렇게 머리에 어떤 해조류를 묻혔습니다. 그 자연에서는 위장하기 위해서 묻히는 건데 이것저것 다 묻히거든요. 뭐 모래부터 조개 껍데기부터 하는데 뭐 결론은 뭐 그래요. 너도 가. 오! 오 있다. 뭐야? 양박사님. 오!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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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이 곰팡이 같이 생긴 거예요. 뭐야 이거? 이게 생물이라고요? 네. 어 여기 옆에 불가사리도 있어요. 저기 어. 저기 저기. 어 불가사리도 붙여져 있다. 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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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다. 맞아 맞아. 오. 와. 버섯 같은데? 오 움직인다. 아. 와. 움직인다. 와 진짜 신기하죠? 와. 이게 심해에서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최소 500m 이하에서 살아가는 친구들 최소. 근데 이게 왜 여기 있냐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들이 많잖아요. 배들이 이제 그물 던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걸리는 거래요. 우와. 그래서 이제 선장님들이 그냥 버리는 건데 이게 또 여기 항구 근처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잡았다가 놔둘 네. 데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정박한 배 근처에. 네 불가사리는 거. 보통 죽이거나 그냥 버리니까. 독 있나? 이거요? 응. 독 없어요. 아 그러면 손을 살며시 한번. 이게 오, 그냥 보면은 그냥 나뭇가지 같이 생겼는데 이게 다리라고 해서 이게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거든요. 오, 오 이거 가져가야지. 와 무섭다 이거. 신기하다. 여기가 입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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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게 입이구나. 양박사는 이거 무슨 그 산호? 어 해초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심해불가사리입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쿠. 그리고 저기 굉장히 신기한 거 있어요. 바로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저게 고대 생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신기한 친구거든요. 우선 잡아볼게요. 잡았다. 오 오늘 신기한 거 많이 본다. 짜란.
와, 이 친구는 이제 바다나리라고 하는 고대 생물입니다. 이 친구들은 식물이 아니에요. 생김새만 식물이지 굉장히 이쁜 친구들인데 얘네들은 헤엄도 칠 수 있어요. 우선 움직이죠. 우선 어항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웅 박사님이랑 수조를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거 들고 가자. 자, 우선은 우리 양 박사님이 준비한 여기다 수조에다 우선 넣을게요. 와, 그냥 딱 그냥 보면 그냥 산호 같아 그냥. 그 다음에 바다나리 보세요. 뾰로롱. 와, 꽃이 된다, 꽃이 돼. 우와. 오, 움직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물들을 오늘 만날 수 있었는데, 얘가 노래미, 그 다음에 저 친구가 미역지, 바다나리, 얘가 그 왼손 집게류 아닌가요, 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소라게가 아니라 왼손 집게류라고 좀 많이 커지는 친구예요. 얘도 깊은 바다에 산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여기 있죠? 그물에 걸려와서 걸렸잖아요. 와, 그래서 소라게 큰 게 많구나. 와, 진짜 이거 쫙 펼치니까 진짜 이쁘다. 3000마리는 오늘 한번 가져가 봐야겠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물고기가 좀 작아서 굉장히 귀엽긴 하잖아요. 근데 미역시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찔리면은 굉장히 아플 뿐더러 좀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독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가시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저 오늘 이거 진짜 처음 봤어요. 이거 뭐죠? 이거 달팽이? 오, 뭐야? 그냥 고동이나 뭐 이런 거 사카쪽에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봤는데 얘는 진짜 달팽이처럼 다녀요. 보여드릴게요. 바다에서 뜰채로 잡은 거거든요. 혹시 이거 이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거를 봤는데요, 저기에 엄청난 그물, 제 생각에 한 50m는 될 건데 지금 수십 명이서 저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급하게 달려가는 중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후리라고 부르는데요, 후리. 저기 안에 엄청난 생물들이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많으시죠? 빨리 도와야겠다. 우선 돕고 이 생물들이 나오면은 그때 하도록 할게요. 와, 올라온다. 지금 다들 엄청 좋아하세요. 와, 진짜 많아요. 야, 호리가 지금. 오. 아주 멋있다. 와, 이거 트램프핏인데. 와, 문어. 감성감입니다. 참고로 지금 영상은 허락을 받고 찍고 있고요. 와. 와, 진짜 크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단체로 오셔서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이제 정식 명칭 정통 방식이라 하고 풀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획량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게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고요. 이런 거를 제가 얼떨결에 보게 됐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방금 보셨죠? 와,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얼떨결에 갔는데 흔쾌히 촬영이나 허락해 주셔서 찍었는데 굉장히 정통 방식 신기반기했습니다. 그럼 바로 수방을 던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망을 하러 왔는데 제가 이제 투망은 처음이라 한번 보고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우선 양 박사님께서 저기에서 투망으로 던지신다고 합니다. 던져주세요. 과연? 오오오. 이 반경에 있는 물고기들은 여기 이제 박스를 할 수 있어요. 야, 지금 근데 여기 그물에 걸려버렸어. 어? 나무 이거 풀떼기에 다 걸려버렸는데. 와, 한 마리도 없네. 한 마리도 없네. 내가 잘못 던졌어. 여기 풀에 걸려가지고. 오, 그래도 조금 모양이 나오긴 했네요. 내 꽝이고요, 여러분들. 전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밥 먹고 올라가겠습니다. 멋있어요. 와.